받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요.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씻습니다. 수도입니다가 씻고 오늘 손 안 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수돗물 측정의 시약입니다. 수돗물에가 염소 소독약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는가 그거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수돗물에가 이렇게 염소 소독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예, 손을 넣었지 이렇게 씻었으면은 이 염소 소독약이 내 손이 금방 꾹짝 돼버렸어요. 빨아먹었어요. 요거 보겠습니다. 또 같이 칩니다. 이제 보세요. 요 하루 이 소독약이 내 두 손이 빨아먹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봅니다. 다시 이걸로 먹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돗물에가 염소 소독약이 더 많이 있어요. 요걸 이 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날마다 샤워하고 쌀 씻고 야채 과일 씻어 먹게 되면은 인구 100명이 38명이 암으로 죽어간다고. 아무리 병원을 치료해도 계속 죽어 나가잖아요. 그냥 병원에서는.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씻고 나서 바로 헹구는 물이 있어요. 이건 의료기기입니다. 전 세계 지금 180개국에 나가는 요게 지금 녹색기후에서 인증돼 들어가 있고 미국 FDA에서 돼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저작정승인 또 의료기기 다 허가증 다 나왔습니다. 요 산성수. 요 산성수 1단계를 받아가지고 이걸 씻고 나서 이물 받아서 바로 이걸로 얼굴 헹구시고 머리도 헹구시면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요 목에요. 여기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이걸 바로 헹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받았습니다. 요거는 스킨 루션이에요. 스킨 루션. 이 물을 3단 하나 받아가지고 목탕 마시면은 조금 내놨다가 샤워 다 하고 머리부터 잠깐 헹구고 오셔야 됩니다. 이 물로요. 그리고 여기 산성수 1단계입니다. 산성수 2단계. 요 2단계는 양치질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무덤 있으면 무덤 반 담그고 무덤 없어도 돼요. 그리고 성수를 붙잡고 썰어놨을 때 이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컵씩 한 버릇 정도 먹으면 영양적 식도염이 다 없어져요. 그 물을 어떤 물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무덤, 치질, 비염 다 없어져요. 여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수수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수수수가 있고 알칼리수가 있고 여기 속에 기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수수수는 암을 없애버리고 우리 모든 몸에 활성산소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수수 봤습니다. 여기는 또 다 크게 많이 나옵니다. 수수수도 있고요. 수수 봤습니다. 수수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수수물이고요. 이제 끄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돗물 봤습니다. 똑같으죠? 요거는 우리 수돗물이고 같이 맡겠습니다. 요거는 수돗물이고 일반 물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일본에서 오리지널 수소 측정한 시약입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여기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떨어뜨리자마자 우리 수소물은 이걸 다 없애버려요. 싹 없어졌어요. 우리 몸에 모든 활성산소 다 없애요. 암을 꼬리를 없애요. 근데 요거는 안 없어집니다. 예? 여기다 10방울 떨어져 다 없어집니다. 요것이 꽤 비싸거든요. 일본에서 오리지널 수수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이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수소 하나가 있고, 요거는 알칼리수는 혈관 청소하는 거예요. 1단계는 어린이가 먹는 물이고요. 2단계는 분유타는 물. 초등학생 먹는 물. 3단계는 쌀 밥하는 물이고 중고등학생 청소년 먹는 물입니다. 또 4단계는요 대학생부터 어른이 먹는 물입니다. 이 4단계를 받아보겠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가
네, 이 물은 4단계는 손발 들고 들어가 주관하고 땡긴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요거 4단계 이제 보십시오. 이거는 혈관 청소하는 물입니다. 혈관 청소. 네, 우리 혈관 청소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정수물은 약 드시는 물. 병원약이나 약품 약 드실 때 넣는 물입니다. 약 드시는 분입니다. 이거 뜹니다. 보시면, 요거는 수질 검사하는 시약이에요. 이 수질이 어떤 것인가. 여기 다 있는데 지금 똑같이 보이죠? 다 다릅니다. 이 물이. 이제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스킨 로션이라 했어요. 요거는 모든 치질, 아토피 다 없어지는 물입니다. 요거는 혈관 청소하는 거. 모든 콜레스테롤 싹 없애버리는 물. 요거 약 먹을 때 먹는 물입니다. 이 한 길이에서 이렇게 최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은 요거는 보건복지부 시약처 의료기기 허가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수돗물로 샤워하고 씻을 때게 쌀쇼크 야채가 씻었을 때 요걸로 우리 몸을 헹구는 거 스킨 로션 천연 린스에 린스 우리 몸에 이 물은 요겁니다. 2단계 요거는 발 무좀 있으면 물 없어지고요. 양치질하는 물입니다. 또 속수로 밥달라고 섰살았을 때 이 물을 먹게 되면 한 2주만 먹으면 한 10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영유수 10대 약 먹어서 안 들었어요. 이거 마시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걸 비염 수확기 사다가 코에다 쌓아버리면 비염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혈관 청소하는 거 손발 절고 다루고 측근하는 거 무릎까지 아픈 것들을 이 물을 먹게 되면 혈관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버려요. 네, 혈관이 뽕 떨어집니다. 기름기 다 녹이는 거. 요거는, 요걸로 아까 요거 했죠? 요거는 정수물, 약 먹을 때 먹는 물. 요걸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들을 갖다가, 제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네, 두 분 한번 돌아보게 하실 것이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4단계 계속 먹게 됩니다. 이것도 평생 먹는 겁니다. 이런 물도 체질을 바꿔줘 버려요. 스킨 루션도 이렇게. 우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없어지고요. 요 강삼성수, 무좀 치질, 아토피. 우리 몸에 의료기기 때문에 이것도 다 바꿔줍니다. 강삼성수 전부 체질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독한 음식을 먹어도 이물만 먹으면 다 이렇게 체질을 바꿉니다. 이 약 먹을 때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보시고 제가 이거 뜨고 제가 세 분한테 이거 불어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네갈 불어보라 먹는 거 아니에요. 푹 불어보시라고. 네. 이거 사꼬 해보세요. 사꼬.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대표님 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어봐, 불어. 불어보세요. 먹지 마시고 부으세요. 불어, 불어. 계속 한번 부시면은 색깔이 저게 산성으로 이제 바뀔 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바꿔져요. 네, 몸이, 내 네, 몸이 네. 이렇게 네. 이제. 예, 너무 이렇게 바꿔집니다. 많이 불어보세요. 세게 불어도 됩니다. 됐어요. 이거 주세요. 이것이 들고 계세요. 우리 요 세네갈에서 오신 이분 몸이에요. 이게. 요거는 체질검사, 체질검사. 이렇게 되면 손발 절고 단가 절하면서 무릎까지 아프면서 노화가도 늙어가요. 늙어가는데 이 물을 갖다가 이 물을 다시 먹습니다. 이런 물을 다시 먹게 되면은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게 되면 우리 기름기, 손발 저렇게 들어가는 거 싹 없애셔서 모든 병을, 질병을 예방하고 아까 서울대학교 박사님 다 들으셨죠? 주교한 박사님, 이게 혈관 청소가 되어버려요. 네. 또 보십시다. 요거, 요것도 합니다. 요것도. 모든 육체가 하나, 우리 몸에 계속 노화가 돼서 늙어가는데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안 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지금 120세 간다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치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연출산 능력 주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이렇게. 다 바뀌는데, 여기 수소고, 아시죠? 다 찍으셨죠? 제가 끕니다. 예. 여기 지금, 요 기계는 전 세계 수출 나가기 때문에 필터를 뒤에다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그때, 20년 동안 연구한 그때 계속 나왔잖아요. 요거를 딱 뜯어서 벗겨버리면은 기사가 집에 올 필요 없어요. 필터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빼서 물을 안 담아도 안 흐르지 않습니다. 요거 딱 맞춰서 이렇게, 가정 주부들이 다 바로 해서 이렇게 딱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1차 필터 빨간 거. 요거는 2차 필터 파란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고기만 딱 눌러주면요. 예. 끝나버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필터를 갈아주기 때문에 외국에도 USB만 딱 담아서 기계만 딱 보내버리면 이걸로 밥 다 해먹고 이거는 집에가 딱 설치하는 순간에 주치의사가 집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이 몸이 우리 몸을 자동으로 아까 동영상 본 것이라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하기로 했죠.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요거.